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오늘 이 성경이 저희들 가운데 큰 경고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과연 죽었는가? 숨은 안 쉬는 것 같은데 혹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의 그 진단, 소위 말하는 사망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네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목에 경동맥에 손을 넣고 맥박이 뛰는가. 두 번째는 호흡이 있는가? 네, 호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공이 이렇게 프레쉬를 딱 눈을 뜨게 하고 프레쉬를 비춰서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가? 반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갑을 끼고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 항문이 열려져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사망 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간혹 우리는 신문지상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틀 만에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뭐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영안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 관을 뚝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죽으면 바로 그냥 장례 치러버려요. 바로 그냥 들어.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혹시 3일 동안 두고 살아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80일 동안이나 그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의사가 그걸 건진 시체를 두고 사망 판정을 했지만 피를 가르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줘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살아나는 경우. 그러나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은 또다시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참 인류 역사상에 아주 최고의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는 어떤 마술을 하냐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그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 감옥을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 말이야 수장을 해서 그 세월함을 채워놓고 수장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물고문하는 그 보일러 같은 곳에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서 또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신인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신기한 능력을 행한 적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게 가서 그 전수한 적이 있어요. 독일군의 포로가 되게 되면은 그 수갑을 불고 나오는 그러한 그 능력을 전수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그냥 눈속임 정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끝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 후딘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에게 당신은 내가 배를 친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하는데 한번 그 맞아보겠습니까? 한번 쳐봐라 했더니 그냥 사정없이 그냥 배를 쳐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추어 챔피언이야. 복싱 챔피언.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아프다고 할 수는 없고 뭐 한번 더 쳐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정없이 몇 번을 배를 쳤는데 아니 그것이 그냥 충격이 얼마나 컸더니 장파열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장파열이 돼서 할로윈데이 날 1926년 10월 30일인가요? 그 할로윈데이 날 죽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날 테니까 마술사들이 혹시나 뭐 내 영혼을 불러와서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만 암호를 준다. 암호. 내가 살아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소위 말하는 그 영혼을 불려오는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거짓을 차단시켜버렸어요. 그 혼령을 불려오는 것을. 그래서 그 아내는 1년에 자기 그 해리의 생일날 그 사진을 붙여놓고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해리 남편이 살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돼도 안 와. 2년이 돼도 안 와. 3년, 4년, 10년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촛불은 꺼지고 사진은 치워지고 말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도대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은 14절에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모든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몸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잡수시기도 하시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셨다가 문이 닫혀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그러나 만질 수 있고 또한 직접 채취를 맡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러한 영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뭐 기절했다가 뭐 깨어났다는 설도 있고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살짝 훔쳤다가 말이야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는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자들과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시고 보는 데서 신령하신 몸으로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으로 또 확증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뭐 태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말해요.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광고까지 낸다고 그래요. Gläubige Pfarrer gesucht. 믿음이 있는 목사님 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러한 그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마만큼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으로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거짓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도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증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구원을 받은 조건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성취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동시에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해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나눠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과정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고 이제는 부활을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죽인 것을 매일 짊어지고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넘기는 삶이에요. 내가 죽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그게 부활로 올라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졸리는 그러한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또 배고픔, 때로는 금식할 때 그 배고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침대에 눕고 싶은 내 몸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매일 죽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늘 공존하고 매일 다시 시작하고 매일 다시 죽고 매일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연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나무와 세 개의 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포개서 못 박은 큰 못이 있고 양손을 못 박은 두 개의 못이 있고 총 세 개의 못이 내 삶 속에 늘 가지고 다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는 발을 못 박아야 돼. 또 내가 만지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손이 쓸데없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 정욕적인 것 남의 걸 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러한 고통, 나는 이러한 고난을 안 해도 돼. 이러한 참 거짓된 복음에 속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냥 공짜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공짜로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은 좋은 대학에, 직장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유명한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 정말 역사상 이러한 감동적인 귀환은 없었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왔죠. 그러나 그가 43세 메이저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눈물나는 훈련이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드워크 트레이닝을 했어요. 달리기. 그리고 나서 헬스에 가가지고 몸을 릴렉스 시키고 역기를 들고 이러한 걸 수시간을 또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1시간 반 동안을 또 달리는 이러한 각고의 노력의 노력을 겪었어. 죽음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영광과 같은 챔피언의 엄청난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준 거 아닙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그 타이거 우즈가 우승컵을 들고 머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머리가 벗어졌겠나. 그러나 그 속에 눈물이 있어요.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일약 1190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성중독으로 인해서 수많은 참 중독 치료를 받아야 했고 말할 수 없는 업신여김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고 범죄자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넘기고 노력하고 각고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챔피언이 되는 영광에 다다르게 되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과 내가 함께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싹 빼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고난 안 받아 이제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면 돼, 공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을 듣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내 손과 발, 내 눈을, 내 손을 범죄했을 때 찍어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눈 없이, 한눈 없이, 한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두 발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통과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아니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Jesus sleep. 예수 슬랩. 이렇게 바지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은 사기꾼이 되지 않았겠냐, 이게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이 왜 거짓말 합니까? 왜 거짓말 해? 자기의 유익이 없는데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거짓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참 말할 수 없이 창에 맞고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그분과 함께 초반을 먹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못자국, 손과 발의 못자국, 그분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에서 창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도마의 순교지가 인도에 가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삭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 무덤이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나와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무덤에서 나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근거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도 없을 것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박목사도 거짓말쟁이 될 것입니다. 응? 설교도 다 거짓말이 될 것이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란 말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이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로 대속의 속죄의 그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지 못해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유일한 죄사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석가모니도 몰랐고 마오메트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어요. 심지어 공자는 논어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이시여, 이 세상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논어에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진리를 알았더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이신데 그분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 완악한 강팡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제자들의 행적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였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 부활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할 때 그 심전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제 이별이구나. 나에게 절망이 왔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진리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치욕이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요. 자연에 속한 것이 초자연적인 것,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트랜스폼. 이런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고 변형이 된다. 이게 변형.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혼과 몸을 지배할 때가 나온다. 이거.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 물든 몸이 병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다시 재생한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썩는 것이 아니에요. 세균이 우리를 썩게 만들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매일매일 참여, 매일매일 독수리같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속해야 됩니다. 속해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제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 말라기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에서는 그러나 그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관심이 많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영적인 것을 팔아먹은 참으로 엄청난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기꾼이란 말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한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걸 형을 속여서 했지만 그 형은 세상에 그 중요한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당장 강아지처럼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그냥 그저 먹는 것에 그냥 거기에 그냥 다 팔아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 하나님 것보다도 더 귀하게 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많고 비록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비록 좀 능력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미래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다리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다면 다 모든 게 수포예요. 죄사함도 수포입니다. 구원도 다 수포예요. 헛것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번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블랙홀을 직접 과학자들이 관찰했기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 연구소에서 그걸 확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100년 전에 그 아인슈타인 정말 천재구나. 그게 정말 맞았구나. 이 중력에 의해서 강력한 중력이 있는 곳에 빛이 그냥 빨려 들어가, 시간도 빨려 들어가.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외성, S2라고 하는 그 외성이 색깔이 적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적색이 변화됐다는 건 시간이 늦게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티켓을 떼서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도원 직원이 그 티켓을 달라고 하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 가방에 있는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철도청 직원이 아인슈타인 박사 아니십니까? 제가 박사님을 잘 알고 존경합니다. 제가 박사님이 그거 티켓팅 한 걸 제가 아무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빨리 지나가십시오. 제가 티켓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막 밑을 보고 말이야, 뭐 의자의 밑을 쳐다보고 말이야. 그 철도청이 지금 빨리 지금 기차가 곧 오고 있어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잘 압니다. 그냥 통과하세요. 그러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참 우스개 농담 같지만은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목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야 되는 그 목표가 천성을 향하여 간다면 여러분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티켓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행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바른 길로 천성의 길로 인도할 텐데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내 정력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이다 헛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삶을, 내 남은 여생을 우리 주님께 내가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오직 주님의 하신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헌신할 때, 내 삶을 그분의 모든 삶 속에 연합할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놀랍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의미 있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살아계신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